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학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구의 꿈을 가지게 되면서 유튜브에 많은 장인분들의 제작 영상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채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드로 의원이라는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 구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머신 체험을 한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이제 체험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저한테 너무 흥미로웠던 경험이라서 이제 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방학 기간 동안 무료로 교육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제가 옛날에는 디자인만 할줄 알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너무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은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라는 재료를 다루면서, 나무는 항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재료의 성질이 변하는데, 그거를 신경 써서 재단을 해야 한다는 것과, 이제 내구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가공 순서와 조립 순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픽 작업만 했을 때는 이제 정말 이쁜 디자인들을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막상 여기 와서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한 것은 가구보다는 오브제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접 사람이 앉아도 이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고, 이제 제가 초안으로 만들었던 디자인에서 계속해서 수정을 번갈아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와도 같이 사람의 하중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던 거는 눈으로만 볼수 있는 작업이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만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완성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의 감각에만 의존하던 것이 제 몸으로 직접 와닿으니까 너무나도 새로웠고, 막또 이제 오크나 월넛이던가 나무의 향기가 다 다릅니다. 직접 맡아보면 이러한 매력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제 계획은 이제 가구와 관련된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더욱더 기술과 디자인적인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저만의 디자인을 가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
여기서 해오면 4mm만큼 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날이 줄어드니까 이 파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날을 맞출 수 있어. 얘부터 먼저 봐.
자, 이제 방바닥에 달아볼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